떠나요. 김녕항에 도착했습니다. 김녕 마리나입니다. 큰 요트들이 많네요. 어선도가 있고 투 상하가 시설 이용자 주상입니다. 또 잘 준비돼. 여기도 크레인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 크레인이 올라가서. 21. 터미널입니다. 지금 아다지오라는 곳으로. 배들, 멋진 배들이 많이 있는 김녕 마리나입니다. 제주도에 오면 김녕 마리나에 들러서 정박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주 멋있는 배들이 많습니다. FM이네요. 이런 것도, 다리 같은 것도 FM대로 되어 있습니다. 아름다운 김녕 마리나.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배를 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다 그물로 막혀 있고 저 배를 엄청나게 묶어놨네요. 그래서 뭐 아무나 들어가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배를 다시 이제 고쳐대고 있는 분들이 보이시네요. 분위기입니다. 위미는 만약 된다고 해도 그냥 이런 선착장에다가 배 옆에다 대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위미항입니다. 이곳은 정방폭포. 우! 대단합니다.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. 이곳은 서귀포항입니다. 근데 서귀포항은 입구 쪽에 항만관리청에서 하는 뭐 하역 작업하는 컨테이너 그런 것들이 잔뜩 있고 내항 쪽은 이렇게 어선들이 가득합니다. 결국에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한다고 해도 그냥 어선들 옆에 잠깐 긴급 군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자체로는 서귀포항 자체로는 요트를 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만에 하나 뭐 긴급하게 피난할 때나 잠시 어선들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서귀포항을 들렀습니다. 우리 둘이 갖고 봐요. 여기는 서귀포 대포, 대포항의 마리나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마리나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몇 대 유람선들만 있고 저기에 큰 카타마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피난할 때 들어오면 뭐 보동 5,000개와 요트 투어, 그랑브로 요트 투어가 있습니다.